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159페이지인가요? 2014 타경 5219 하동군 가덕리 이렇게 문건인데, 사실 제가 이때에 이 진주에 공인중개사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강을 한번 알아봤었어요. 토지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제가 할 때에 이 특수경매로서 이렇게 지분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돈 버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 버는 거 하나 좀 찍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게 특수경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다음번에 찍으러 가지고 했던 것이, 제가 찍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죠. 지금도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제가 이 당시에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을 해서 제가 한그 서너 개를 찍어가지고 가져갔더니, 그중에서 이거하고 그뭐 사천시에 있는 그 둥동포하고 두 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하고 낙찰을 받아갖고, 낙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잔금 낼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더니, 강의하러 갔더니 잔금 냈습니다. 이것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 3,400이 지금 2,100까지 떨어졌고, 2,200에 낙찰을 받았어. 이것도 뭐야? 자동차를 받은 건데, 이게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협상에 들어가 있는 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진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낙찰 받은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권리분석 하자면 권리분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땅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상속을 받은 거예요. 탈식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김경숙이라고 있죠. 여기 김경숙이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86년생 윤경목이 있죠. 75분의 4가 있고 76분의 6이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75분의 10이죠. 이렇게 10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75분의 10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봤더니 이 김경숙이가 윤경이가 이게 되는지, 뭐냐면 이 남편이 75분의 10을 상속을 받았던 거야. 상속을 받고 여기서 제일 큰 형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누가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저기 뭐이 형이 있던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다 보니까 그 75분의 10을 부인이 6 자식이 4 해갖고 이두 개가 된다? 요두개 지분이 토지만, 지분이 토지는 지분으로 나왔고 집 자체는 형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집 전체 토지 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두 사람이 이 집을, 땅을 다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자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수학을 같이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저기 막그 젊은 애가, 여기 80몇 년생 젊은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하고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른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 여자분이, 위에 있는 김경숙이라는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길래,
이땅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과 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이미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은 전체를 다 받으셨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받으셨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럼 못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리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당신 말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이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우리 필요하실 때 우리한테 어떻다? 연락 주시기 하고 우리 수령생 하나가 우리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왔습니다. 오는데 우리 이제 수강생 이 낙찰받은 수강생들이 교수님 진짜로 바닥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고 우리가 지분으로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도 없는데 이거 잘못 산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들려요. 저 공유 분할을 해가지고 저거 할 수가 있죠. 전체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경우에 그렇게 갈 때는 우리가 집 자체를 전세를 놓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면서 우리가 건물 전체고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뒤처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 거기에 산 사람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기다렸다가 어떤다? 처리합시다. 그랬더니 좀 며칠 기다려봅시다. 그 대신에 제가 이건 얘기했죠. 그 대신에 잔금을 냈으니까 건물을 우리가 낙찰받았으니까 법원에 가서 인도명령 신청은 하십시오.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강의 갔더니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십시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음번에 이제 진주에 내려갔더니 교수님 왜 그랬더니 엊그저께 그 땅하고 건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응?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분의 형부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전화를 우리가 번호 주고, 그다음에 인도명령이 나가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 나갔죠. 그러니까 말로는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사놓고 이사 갔다고 그랬는데, 마당에 컨테이너 사놓고 이사 갈 준비가 돼야 안 돼요. 화장실도 못 가, 전기도 못 쓰죠. 그냥 그래요, 그거. 그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은 가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남편도 죽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여자분이 적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대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그 인도명령 치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도명령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진짜로 바깥에 나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형부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대요. 말 그대로 하자 옮기자면은 이러더래. 그 형부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아 여기 그러니까 저 김경숙 씨 형부 되는 사람입니다. 마,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뭐돈 조금 벌어보자고 낙찰을 받은 거 아니십니까? 얼마만 다시 팔겠습니까? 얼마만 다시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감정가에 소송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쳐서 한 1,200만 더 달라 그럼 받으면 된다. 그거를 시가로 다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는 거였더라. 그래서 얼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마 우리끼리 밖으로 얘기하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제 아유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 얼마를 이걸 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좀안 내게끔 해주신다고 그 양도소득세 낼 만큼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일 제가 가시다 해가지고 됐나? 바로 팔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잔금을 내고 한 20일 만에 다 팔고 들어간다? 빠져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면은 뒤에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송영매라고 하는 것이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할때 발판 지렛대로 써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협상이 진전이 어떤가? 빠르더라. 제가 이게 예전에는 못 모르고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하러 갔잖아요. 그럼 협상은 네가 마 토지만 지분만 사갖고 어떻게 하려고 건물을 낼 건데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안 협상 안 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협상이 진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단은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이 협상을 하려면 내 전화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필요할 때 어쩐다?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 하고 연락처를 주고 두 번째 내가 협상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고 그러고 어쩐다? 그냥 어쩐다?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를 해서 바깥에서 얼마에 어떻게 협상하자고 하든지 결론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낙찰받으면 되고 협상을 우선으로 머리에다 뒀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전화부터 먼저 갈수 있다. 낙찰받은 사람도 전화부터 소리 안 듣는다. 그다음에 뭐 한다? 잔금을 낸다. 그다음에 뭐 한다? 소송을 한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교수님, 아까 임대명령 할 때요. 네. 임대명령을 신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아야죠. 아니 거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거기에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 건물 주인이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건물에 보게끔 되면 김경수하고 송중록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건물 전부 다이 사람들이 5분의 3하고 5분의 2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두 사람이 갖고 있고 땅은 여름에 같이 갖고 있죠. 여름에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김경수계 있고 그런다? 아까 그 김경록, 윤경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봤을 때 이분이 6이고 이게 3인가 봤을 때 아, 이분 두 분이 어떤다? 엄마고 아들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어떤다? 그 형이 돌아가신 형이 자기 이름으로 다 지었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부인하고 어떤다? 아들하고 어떤다? 상속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하던 이 건물 이 집에 낙찰 받았으니까 어쩐다? 임대명령 치면은 법원에서 가서 며칠까지 나가야 된다 하고 임대명령을 전달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점유이전 간첩을 신청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됩니까? 임대명령은 그럴 필요가 없죠. 용도소송이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인도명령은 누가 들어가 있더라도 무조건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데 용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을 할 때는
그럼 네가 있는데 거기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중간에 그 사람이 바뀌게끔 되면은 판결문 받은 게 무효가 됐다 보니까 죄명정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명도 소송을 하는 건데 경매로 낙찰받아서 인도 명령은 거기에 누가 있든지 어쩌다 비워주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죄명정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